한번 우리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행복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오늘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형제들과 이웃과 대화하기 위하여 말을 배웁니다. 어린아이들 말 배우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키가 자라는 것처럼 말도 쑥쑥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표준어를 배우면 좋은데 시골에서 아주 사투리를 배워가지고서 자기들밖에 못 알아듣는 그러한 애들도 있습니다. 저도 아주 시골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일꾼들, 노동자들, 농민들이 하는 말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읍내에 내려와서 말을 해보니까 나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액센트도 다르고 말 단어도 다르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해서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면 제일 어려움이 언어일 것입니다. 우리 남쪽 사람들은 북쪽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북쪽 우리 동포들은 남쪽 동포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애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세상을 여행하고 다니면서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취미가 다양하시다 생각이 되는데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소수민족도 자기 나라 언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소수민족은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거리 깊숙한 곳에 옷도 안 입고 발가벗고 있는 족속들도 자기 나라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배워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 부모님과 대화하고 우리 이웃과 대화하고 그래 대화하면 그로써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입술의 말로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파괴가 오고 절망이 다가오기도 하고 축복이 다가오기도 하고 굉장한 능력이 말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도 말을 통해서 여러분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에 기쁘고 즐겁고 소망찬 것도 말로서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움도 말로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대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켜서 하는 말이 있고 마귀가 우리에게 사주해서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말은 대화를 할 때 저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내게 말을 하구나 그렇게 느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말을 하는 분은 너무 마귀가 저 입술을 통해서 내가 주둥이를 알랑달랑 하면서 내게 말하냐 굉장히
말을 들을 때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한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대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뒤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을 따라서는 낭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영적인 두 나라가 말을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도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와 서지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다.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 못하므로 그냥 성령이 계신 줄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제가 들어보면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마귀가 낙심시키게 하기 위해서 와서 아주 교묘한 말로서 협박과 공갈을 하는가 합니다. 그때는 당장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 이 마귀가 날 낙심시키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언제나 두 나라 언어가 우리의 주위에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마귀의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는 구원을 받기 전에 사용하던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속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혀 성경 말씀을 안 쓰던 사람이 예수님 그 구원받고 난 다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세상 말은 사라지고 천국 말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마음에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구나 우리 가슴에 숨겨 있다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굉장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고 그로 통해서 우리 뜻을 표시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안 쓰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용서와 의로움을 받은 사람,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와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평신 돌 때 목사님이 나가서 전도하라 해서 전도지 이만큼 들고 이렇게 나와서 나눠주면서 하는데 나중에 전도를 마치고 교회 다 오면은 기도하는데 얼마나 고함을 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전도할 때 핍박을 받아가지고서 흥분이 돼가지고서 마음에 굉장히 상처도 있고 겁도 나고 흥분이 돼가지고서 고함 치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야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도 무조건 하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난 다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 주시고 그러다가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왜 안 받겠다 하는데 자꾸 주느냐고 주어서 읽어보세요. 너나 읽어라. 좀처럼 받아서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와 연관이 있는 사람 미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전도하는 것이 비로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길거리 걸어간 사람 그냥 붙잡고 전도해가지고서는 핍박을 많이 받고 마음에 잔뜩 상처와 흥분만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전도를 하지 말아야 해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마음에 새벽기도 가고 철야기도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그러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입에서 하늘나라 말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는 그 구원 얻은 하늘나라 말이 나와요. 죄와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은 말이 나오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 받은 말이 나오고 치료와 건강을 받는 기적의 역사에 대한 말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하나님의 은총의 말도 나오고 부활 영생 천국에 가는 말도 입에서 술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늘나라 은혜가 구원받은 사람은 넘쳐나오는 것을 늘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운명을 창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사이 신문을 보면은 팔자를 고쳐준다는 큰 대문짝만한 광고가 나와 있어요. 팔자를 고친다고. 구자는 못 고치는지 팔자만 고친다고 그러는데 전부 거짓말이거든. 운명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그 운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운명을 좌우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4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올바르게 말을 하면 몸 전체를 굴레 씌워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이 지극히 적은 키로서 상홍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가 짐승을 재갈 물려서 이끌어가고 큰 배라도 키로서 배를 조종해가는 것처럼 혀를 가지고서 말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해 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혀로서 말한 그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말이 무의미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에 있는 말을 입으로 뱉고 난 다음에 말해버렸으니 나하고 관계없다 천만에요. 말이 일단 내 입술을 떠나서 나가면 그때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 말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하나님 뜻을 쫓아 생산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나가서 생산적인 일을 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의 말을 파괴적으로 해놓으면 그에 나가서 언제나 파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을 중요하게 하면 많은 일에 큰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과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나 전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우리 조상들이 거짓말로 말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이 무슨 씨가 됩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입술로 말한 씨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보면 혀 아래에 도끼가 들어있다. 말을 하는데 혀 밑에 도끼가 들어있으니까 그 말을 통해서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화살은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화살은 쏘고 난 다음에 가서 주워서 전통에 넣을 수 있지만 말은 하고 난 다음에 못 주워오는 것입니다.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말하고 입술에 떠난 말은 주워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 속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적은 키로서 상홍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세계적인 문호 색스피어도 인생을 망치지 않으려면 자신의 말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을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말 잘한 사람은 참 기름을 바른 듯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실수가 많아서 그 말로 말미암아 나중에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저같이 말이 둔한 사람은 말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안 입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마귀의 손에 잡혀서 살기 때문에 말 자체가 마귀의 나타남을 유도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것은 마귀가 따라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말을 많이 합니다. 말 자체가 마귀의 나타남을 유도해서 마귀의 조종을 따라지 중립적인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오는 좋은 말 아니고 중간쯤에 있는 말,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는데 중립적인 말,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중간에 숨어있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을 유도하는 말을 사용하게 하시고 또 마귀는 어두움을 불러오는 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5절로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적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우리에게 잘못 전달되면 큰 화재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지옥불로 소리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이 타야지 지옥불에 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혀를 조심해야 된다. 그거 언제인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혀를 마음대로 내버려 놓고 나가는 대로 하라면 혀는 생명보다도 마귀를 이끌고 와서 우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이 세상에 살면서 혀를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원리로 우리에게 설명한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씨는 심는 그대로 그두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서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두리라. 씨를 심어 놓고 난 다음에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안 나오지 싶어도 혹시는 납니다. 우리 어릴 때는 고구마를 심는데 고구마 줄기를 잘라가지고서 줄을 만들어서 고구마를 심어 놓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형제들이 다 아버님께 가서 아버님 나도 한 고랑 주십시오. 좀 주십시오. 그러면 기쁘게 주셔요. 고구마를 줄을 잘라가지고서 심습니다. 여러분 고구마는 시골에 산자는 사람은 모르는지 몰라도 잡수시는 동근 고구마 그걸 심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줄기를 잘라서 심어놓고 그 줄기에서 고구마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제일 많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심지만은 추수할 때는 내 고구마가 제일 적습니다. 왜 그러냐? 매일같이 고구마에 물을 주면서 뽑아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구마가 자랐나 뽑아보고 또 심고 3분지 2는 죽고 3분지 1만 사는 것인데 우리 형제 중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 물도 잘 안 주고 말라 죽게 내버려 놓은 게으른 사람의 고구마 줄은 뿌리가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심든지 결과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법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밭이 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심어놓고 미움이 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심어놓고 화가 나오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적을 믿고 심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터전에 뿌리는 씨앗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기도하도 그렇고 부모와 형제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이 밭입니다. 그 마음의 밭에 우리 입의 말로서 뿌리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말을 해서 내 가슴에 씨를 뿌리는 것도 있고 친구들이 내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것도 있고 부모들이 마음에 씨를 뿌려주는 것이 있는데 세계적인 위인들을 보면 대개 할머니나 어머니가 씨를 뿌린 그 씨가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위대한 인물이 되게 만든 케이스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가 심든지 마음속에 씨를 심습니다. 말은 마음 터진에 뿌리는 씨앗인데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말을 하면 그 말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어제도 한 사람에게 신앙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병이 악화되어서 심장병으로 고생을 하는 분입니다. 언제 심장이 그칠지 모릅니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말은 심장이 나쁜 것을 자꾸 생각하면 그 생각이 심장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말로서 씨앗을 심어라. 무슨 씨앗을 심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치료의 말씀을 입으로 자꾸 하면 네가 내 마음에 치료를 심는다. 우리 마음이 밭이다. 나무 밭이 아니고 내 밭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심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럼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듣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자꾸 심으면 그것이 힘을 얻어서 심장을 고친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괜찮을까요?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괜찮을까요? 하는 그것도 심어진다. 괜찮고 말고. 그래서 저하고 앉아서 똑같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나니 합창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갔는데 하루에 30분씩만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에 말로서 심으면은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사다라는 유적지에 종려나무 씨앗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씨앗을 알아보니까 2000년 전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2000년 전의 씨앗을 화분에 옮겨서 심었더니 6주 후에 하나에서 삭시 나고 잎이 났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에 난 기사인데 2000년 된 씨앗도 열매를 맺는데 하물며 지금 열흘도 안 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생신한 말이 씨앗을 안 맺을 테니 있습니까? 꼭 맺습니다. 우리는 말이 우리의 입을 떠나면은 책임이란 추가 달린다고 말했었습니다. 일단 말이 입에서 떠나면 이루어져야 될 추가 달려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5만 분 내지 6만 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입에 5만 가지, 6만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말을 이웃 사람 들으라고 하기도 하고 나에 들으라고도 하는데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이웃이 나의 마음밭에 뿌리는 말씀의 씨를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와서 많은 것을 마음에 열어놓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이웃 사람이 마른 씨가 열매를 맺어서 온갖 잘못된 것이 일어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서로 앉아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할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게 말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강단에서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한 사람 이야기 좀 합시다 하고 아무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90%는 못 써요.
그 사람 이런 이런 결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50년이 넘도록 교회 목회를 했으니까 재직을 임명할 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교역자를 선택할 때 말을 해보면 좋다고 말한 사람 10명 중에 한 명은 좋다고 말하는지 몰라도 9명은 다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쁘다고 말한 사람을 나중에 사용해보면 참으로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 바탕에 씨를 심는데 잘못된 씨를 심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웃의 나의 마음밭에 뿌리는 말씀의 씨앗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받는데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말은 그 자식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한평생에 좌우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야 이 나쁜 놈아 너는 도둑질이나 하고 먹고 살아라 공부를 안 하고 밤낮 인터넷만 들여다보고 앉아서 뭘 하겠느냐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심어지는 거냐면 도둑질만 하고 먹고 살아라는 게 심어져가지고서 자기가 자기 보고 말합니다. 나는 도둑질만 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 나중에 도둑질하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거느리고 호라비가 사는데 그 아들들 보고 이 세상에는 살아갈 수 있는 꿈이 없다. 꿈이 없는 세상이니까 너희들이 적당히 알아서 살아. 맏아들 보고 너는 뭐가 되겠느냐. 꿈이 없으니까 될 대로 살지요. 둘째 아들은 너는 뭐하고 있느냐. 나는 꿈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난 대학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서 처음에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버지와 두 아들들을 만나봤는데 아버지는 폐인이 되었고 두 아들 중에 목적이 없다고 하는 아들은 공원에 대서 벤치에서 자고 기차역전에 가서 얻어먹고 살고 세 번째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하는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되어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될 것을 말했고 맏아들은 홈리스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 아버지는 꿈이 없다니까 꿈이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운명과 다른 사람의 운명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뿌린다는 것은 굉장한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듣더라도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서 인생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믿고 믿으면 말하게 됩니다. 말하면 그것이 여러분 생활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꿈꾸고 믿고 말하자. 그렇게 하면 그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 굉장한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보고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슴 속에 그것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면 어릴 때 그 말이 심어져서 나중에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도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천재 미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린 시절에 불우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불우한 고아로서 사생자로서 태어나서 떠돌림을 많이 받았는데 할머니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참 좋은 할머니였어요. 아들이 논팽이였는지 딸이 논팽이였는지 몰라도 자고는 아들이나 딸이 결혼하지 않고 낳은 손주를 맡기고 떠나버렸었으니까 그 손주를 데리고 할머니가 이제 키웁니다.
그 할머니는 손주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할머니, 야,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많은 사람을 대해보니까 너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없더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호화가 되어서 막간 애가 되어 사람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는데 그 할머니는 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머리를 쓰다듬고 긍정적인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어져서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가 그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할머니처럼 하자,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서 꿈을 꾸고 믿고 자백하고 자기 마음속에 긍정적인 씨앗을 심은 결과로 세계 미술사를 뺏는 모나리자와 같은 작품을 그는 그려내었으며 이학과 해부학과 천문학에도 탁월한 업적을 내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하고 거리에 있는 깡패 소년으로 취급했지만 그 할머니가 매일같이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긍정적인 말을 한 것이 그 마음속에 효과를 발생한 것입니다. 만일 그에게 매일같이 용기와 격려를 준 할머니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그는 평범한 소극적인 인물로 생을 마쳤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되어야 할 어떤 존재로 인정하고 상상하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정말 그런 존재가 된다. 복잡한 말이지요. 간단히 말하면 이 사람이 훌륭한 정치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가가 되기 전에 너는 정치가가 된다, 정치인이 되고 나라를 살리게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자꾸 말을 해줘 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은 정치가가 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용기와 격려의 말로서 자녀들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머리가 좋고 비상하게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잘 해나가면 좋지요. 그러나 못해 간다고 데려다 놓고 욕을 하고 이 병신아, 이 바보 천치야, 네가 하는 것이 어디가다가 우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골머리야, 그런 말은 부모는 화가 나니까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들은 아들이나 딸의 마음 속에는 상처가 되어 남아 있고 쉽게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깊은 고통을 가져오고 그러한 나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선생이 우리에게 뿌리는 씨앗도 마음속에 받아들여 자라게 하고 환경이 뿌리는 잡초의 씨앗도 많이 받아들입니다.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환경에 마음대로 뿌리는 씨앗을 받아들여서 운명을 그르치는 일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로 12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샘에서 상반되는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 잘 압니다.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씨앗을 심어 놓으면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못되고 마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 콩은 콩을 심고 팥은 팥을 심고 벼는 벼를 심고 보리는 보리를 심고 잘 간추려서 심어야지 잡초를 심어놓고 좋은 씨앗이 맺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기르는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온갖 잡초를 심지 말고 한 가지, 한 두 가지만 심더라도 집중적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있는 집에 대접을 받으러 갔는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한다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애를 썼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확 딱 일어나가지고서 부엌에서 방문을 확 열어젖히면서 주님 보고, 주님 이게 뭡니까? 나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한다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이 마리아는 앉아서 말씀만 배우고 있으니
어떻게 이를 일 수 있습니까? 마리아를 명령해서 언니를 도와서 음식 좀 만들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고생하나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일 많이 벌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열심히 하라. 그것이 성공을 가져오는 비결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날 아주 머리가 좋고 총명한 사람이라도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놓으면 그 일에 잡혀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유한 말 마음에 심는 사람은 생명이 넘쳐나고 폐역한 말을 심어놓으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마음에 좋은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어서 마음에 가득하게 채우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지혜가 되고 총명이 되고 모략이 되고 재능이 되고 결국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크게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못해서 잘못된 무리와 섞여서 잘못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으면 우리 마음에 잡초가 무성이 나고 나중에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정사역자인 캐롤 레드는 자녀를 크리스천 리더로 키우는 일곱 가지 원리라는 책에서 격려의 힘이 매우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제시하는 격려의 방법은 우리가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메모지나 카드에 칭찬 한두 문장을 적어서 아이들의 벽에 위에 도시락 안에 신발 속에 방문에 이불 속에 교과서나 성경 갈피에 적어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어주는 것보다도 조그만 카드에다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아버지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는다, 너 요사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참 너의 앞날이 희망이 있다, 이렇게 간단한 말을 적어주면 책을 펴다가 보고 그것이 깊은 마음의 인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과 격려의 말로서 자녀의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면 점점 자라서 마침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를 기를 때 한 자녀 세 사람쯤 기르면 한 짐을 짊어진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세 사람들 자녀들을 다 격려해서 훌륭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열심히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될 것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격려의 말이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격려의 말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 그 말은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자녀들을 많이 안 낳으니까 그런 걱정도 면하고 마는 것인데 우리 한국에는 자녀를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일본에는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일본 사람들에게 자녀 구글하러 가면 안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자녀 많이 낳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날 보고 어린애기 낳게 하는 총책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왜 내가 책임을 지니까 목사님이 매일같이 설교하는 설교가 텔레비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또 강단으로 널리 표지하니까 제일 젊은이들로 접촉이 많으므로 좀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 말은 안 됐습니다. 시집도 안 갈라 하고 애도 안 올라 하니 우리 장차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부흥회를 열 때도 자녀들 낳고 애들 많이 낳으라는 말 안 할 때 꼭 조지사가 참석해서 나보고서 아이고 좀 말을 해달라 했는데 안 해주네 그랬는데 실상은 우리 한국이 지금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전부 우리들같이 늙은 사람만 생겨나면 우리나라가 큰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은이들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를 사표를 내었으니까 이제 자연인으로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로젠탈이라는 사람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무작위로 초등학생들을 뽑아놓고 선생님들에게 이 아이들은 지능검사 결과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교 들어가서 제일 머리가 나쁘고 쓸모가 없는 애들만 거두어가지고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아이들은 지능검사 결과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손바닥을 치려고 했는데 8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진짜로 지능검사를 했더니 이 아이들의 지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눈에 띄게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선생님의 지속적인 기대와 칭찬과 관심을 받자 성적이 8개월 만에 확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좀 거짓말을 섞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이니 전체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지능적으로 매우 우수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칭찬이 들어가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아주 우수한 학생들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일대학 심리학과 로버트 스탠버그 교수는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는 책에서 칭찬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말해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노래를 불러도 아, 저 사람 노래 괜찮다. 요사이 옛날 부르던 향수 어린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감동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 노래가 다르다. 아, 저 사람 말도 달리한다. 저 사람은 스케이트도 잘 탄다. 요사이 스케이트 타는 거 구경한다고 밤늦게까지 못 주무셔서 지금 내가 보니까 주무신 사람이 많이 있어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오늘 들어가서 스케이트 타는 거 구경하십시오. 좀처럼 못 보는 것이니 구경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보다 다른 사람은 1%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99%는 같고 거기에서 1%가 무엇인지 모르게 마음을 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보다 달리 발전해 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이처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한마디 말이 그 인생 전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99가지 말은 똑같이 하더라도 한마디 다른 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해주면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다른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말을 뿌려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의 마음밭에 씨를 올바르게 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긍정적인 말은 남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보고 너 훌륭하다, 너 지혜롭다, 너 건강하다, 너 장사 잘한다 그런 효과적인 시인을 하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나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을 얽어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자기가 칭찬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해야지 자기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기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한번 따라 읽어주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해줄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여러분 입 밖에 나가면 여러분 환경의 역사에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나는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이래봐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필요한 말을 입에서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나가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격려하고 또 자기 이웃을 격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정탐을 하는 사람 12명을 택해서 모세가 보내서 정탐하고 오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고 와서 긍정적인 말로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우리 먹거리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다른 열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성벽은 높고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우리는 전쟁을 하면 진다, 우리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힐 것이다. 긍정적인 말도 남고 부정적인 말도 남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으로 시인한 결과로 이 두 사람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꾸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말고 말로써 여러분 인생을 이 자리에서부터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인생부터 바꾸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고 인도해 줄 인생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강인훈 목사님이 쓴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책에 보면 한 성도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 성도는 주변 사람들과 늘 다툼을 일으켜 아내와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보다 항상 질책과 책망을 하며 살았습니다. 마을이나 교회에 가서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들에게 내가 농사를 지으면 수확량이 떨어지고 논에 잡초가 너무 많고 못자리 할 사람도 부족하고 농기계 수리도 너무 많이 들어간데 이놈의 세상 이렇게 불공평하다 불평을 말하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만 제가 하자는 대로 해봐요. 말을 바꾸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바꾸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말하고 난 다음 이만한 수확을 얻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 말 좀 들어서 말을 바꾸면 좋은 일이 납니다. 1년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래 아버지가 가만히 듣더니만 밑지야 본전이지 니네가 하는 내가 하는 다르겠나, 근데 올해는 네가 한번 해봐라. 밑지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다 맡겼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를 하냐면 아들과 함께 농기계를 전에는 보면 이놈의 기계 왜 이렇게 녹이 잘 끼노, 왜 나사가 잘 안 맞노, 욕만 하는데 그날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농기계를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야 고생 많다, 복을 받으라. 내가 늘 기름칠하고 닦아주지 못한 것 잘못했다, 이제 닦아줄 테니 잘 움직여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는 780만 원을 들여야 농기계 수리비가 되었는데 올해는 27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은 수확량이 30%에서 50% 줄었습니다. IMF 때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30%에서 50% 줄었는데
이 아버지는 오히려 50% 수확이 더 늘었었습니다. 그는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을 바꾸고 나서부터 인생이 바뀌었다고 목사님께 와서 고백을 했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웬 감기만 들면 기침이 자꾸 나오고 가래가 나오고 왜 빨리 안 나느냐, 내가 이제 늙어서 이제 이모양이 되었나, 이제 버림받게 되었나, 왜 이러냐, 그렇게 하면 더 나빠지지요. 아, 감기가 들려서 집에 드러누워 있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이래서 걸어다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폐병이, 폐렴이 된 사람도 있는데 나는 건강한 폐를 가지고 있고, 기침이 나와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큰 기침만 하고 작은 기침만 하니까 좋다고. 좋게 말하면 당장 자기 운명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말은 은울하게 했지만 참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이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뿌리는 씨가 인생 항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지 않게 하리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완전히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대한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로 29절에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나쁜 말을 하면 그대로 들은 대로 해주고, 좋은 말을 하면 그대로 좋은 말을 들은 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음속에 심어서 입으로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4편 12절로 13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원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폐왕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에게 심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심어주는 것도 있고 친구들이 심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혼자 고만히 앉아있을 때,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아침에 깨어났을 때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을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한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혔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내가 70평생을 살겠냐, 그러면 70에 죽습니다. 아이고 내가 100살을 살아야지, 이래도 100살을 살아야 돌봐주지, 입으로 자꾸 말하면 마음속에 그 씨앗이 심어져가지고서 온 전신기관이 100살 목표로 앞으로 해서 가, 전부 100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그대로 되는 걸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에서 30초 말하는 것이 가슴에 받아들여서 30년 동안 그것이 복이 되는지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서 나간 말은 불과 30초밖에 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가슴 속에는 30년 동안 남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홧김에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파경에 이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부부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하는 말을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부부간에 말몇 마디 때문에 이혼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첫째로, 당신이 하는 게 늘 그렇지 언제 잘한 적이 있나? 아주 평범한 말이죠. 그러나 듣는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가 여러분 남편이 와가지고서 당신이 하는 말이 늘 하는 게 늘 그렇지 언제 그런 말하냐, 반찬을 맺는데 장찌개가 맛이 없어요. 김치가 맛이 없고 장찌개가 맛이 없어서 아유 반찬 좀 잘 만들어야지. 아유 오늘 맛있는데. 맛있기는 뭐가 맛있어? 당신이 하는 게 늘 그렇지 안 맛돌다. 그럼 그다음부터 그것이 말꼬리가 되어서 서로 원망하게 되고 싸움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의 말입니다. 둘째는, 너나 잘해. 아, 나도 요번에 그런 말을 누구에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사용한 건 아니에요. 갖다 일러 바치지 말아주세요. 내가 여기서 설계한 거 갖다 일러 바치가지고서 혼난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다 이랬대. 아, 누가 와서 날 보고 자꾸 남이 넥타이를 매락 했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 어리 보이니까 점잖게 긴 넥타이를 하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넥타이 없이 와도 좋다고 했다가 자꾸 잔소리가 많아서 내가 그 사람 보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잘 보이라고 내가 했는데 괜히 오해하네. 오해가 아니라 자꾸 나를 비난하니까 내가 그렇지 않느냐. 너나 잘하라는 말 비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셋째 번에 부부간에 주제 파악이나 잘 해라.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서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저런 소리 하냐. 그것도 들으면 크게 상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아예 말 대꾸를 안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채만 치죠. 너는 네 말대로 해라. 난 내 말대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은 이혼하지 않을 것도 말을 잘못해서 이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원수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씨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성공 철학으로서 세계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필 목사님은 적은 카드를 꺼내서 몇 마디 적어서 주었습니다. 세일스맨 젊은이에게 이 카드를 가지고서 가라. 그게 읽어보니까 나는 훌륭한 세일스맨이다. 나는 프로다. 나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고객을 나의 친구로 만든다. 나는 즉시 행동한다. 필 목사님 청년에게 이 카드를 주면서 반복해서 읽으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고객을 만날 때마다 이것을 읽어서 자기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해서 이것이 1년 동안에 청년에게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읽은 대로 사람들이 변화받고 자기도 변화되고 물건을 잘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일 처음에 이것을 읽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빈 거짓말을 해도 그런 거짓말이 있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긍정적으로 말함으로 그 말이 자기 가슴 속에 심어지고 그것이 바깥으로 신함으로 바라보고 믿고 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이 장사하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 일서를 잘할 수 있는가 하고 여러분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피일 박사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카드를 적어서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지역장, 구역장님,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거든 먼저 그것을 가슴 속에서 보고 그 다음에는 바깥에서 거두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과거에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 지금 옷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서 바라는 것이 뭡니까? 가슴 속에서 기대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십시오. 그냥 하지 말고 그림을 깨끗이 그려보십시오. 마음의 기대를 그림으로 보시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흥얼거리고 노래하듯이 흥얼거리고 다니면 그것이 나가서 내일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내일 오늘과 같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아진 삶을 살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있느냐? 여러분 가슴 속에 지금 드러나십니다. 시가 되어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내 가슴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등한히 보지 말고 깊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관심을 가지고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훌륭한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세일스맨도 되고 원하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찬 꿈을 꾸며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을 하고 말의 고백이 소망이 넘치도록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